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땅의 형통과 하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일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손해도 날 수 있고 특별히 일하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례한 상대방 차로 인하여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위험해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해를 끼치며 해코지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복도 해코지도 안가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다른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째서 이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 우리의 삶에 적용될 귀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상호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우물 사건 이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랄 왕이 그 군대 장관인 비골과 친구 아웃삿을 대동하고 이웃들 이삭을 방문했습니다. 이삭과 상호 불변침 조약을 맺기 위함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분명히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여기에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도 나와있지만 그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않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평화롭게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전에 이삭을 쫓아낸 적이 있었고요. 또한 우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여러 차례 고통을 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죄악의 내면에 자신들에게서 멀리 떠나달라는 무언의 협박도 있는 것이죠. 이미 이삭은 도시국가의 왕 이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삭이 한 반응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융숭하게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를 족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성경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지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악들이 운전하고 있지만 그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그런 인생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몇 사람까지 인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쉬워요.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거는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씀을 미리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 정말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아, 똑같이 악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선으로 행했던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녕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삭과 아비멜렉이 부딪히지 않은 것은 순전히 이삭이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미움보다 사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은혜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결코 아비멜렉의 선신 쓰는 듯한 처세때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실천적 삶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 삶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이 막 충만해서 흘러넘치 본문 서두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그랄 골짜기인데요. 그랄 골짜기는 이삭이 적어도 세 번 이상 우물을 판 지역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다시 나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이주한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성경학자들은 그랄 주민들의 끊임없는 압박이 압력이 주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핵심은 그렇게 원치 않은 이동을 하면서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종들이 판 우물까지도 빼앗기면서도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의할 수 있었죠. 싸울 수 있었죠. 이미 이삭은 도시 국가의 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능력자처럼 거주지를 또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말로 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 형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도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선포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꿈 꾸셨나요? 이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비겁자처럼 거주지로 옮긴 그 밤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전수시켰던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사람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따라합니다.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말은 몰라요. 하지만 싸우지 않죠. 싸움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힘을 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죽게 하십시오. 죽게 하십시오. 오늘 이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만났는데 거기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고스란히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힘들지만 이삭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다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마귀와 대적하자. 마귀와 대적하자. 이 마귀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마귀와는 대적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내 육에 있는 나쁜 것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군인이 있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은요 장소가 있죠. 싸움은 장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싸우냐?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싸운다. 싸움의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생각에서 싸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에서 싸운다. 마음에서 싸워요. 하나 더 있는데 따라합니다. 입술에서 싸운다. 네, 그렇습니다. 싸움의 장소가 있는 곳에 어디에서? 생각에서. 어디에서? 마음에서. 어디에서? 입술에서.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에 보면 그 승리의 길,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길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사함과 시위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세 번째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네 번째는 작은 싸움도 중요하게 여겨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이다. 여러분들, 하늘의 형통, 하느님이 주시는 형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아비멜렉이 봤을 때도 이삭에게 여호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목회 24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분이 좋냐면 뭐 차만 잘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멋지다, 뭐 머리가 파마가 이쁘게 된다, 뭐 아니면 뭐 기타 잘 친다, 드럼 잘 친다, 피아노 잘 친다 이런 것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옛날 들 때 막 닭살이 돋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들 여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은 필경 여호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 아비멜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이삭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받은 증거가 반드시 형통은 아니에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성경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는 일마다 많다 형통하지 못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탐시 두 명만이 소망에 찬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런데 갈렙은요, 그 후 45년 동안 각종 전투에 빠짐없이 참여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는 한 번도 각광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각광을 받았는데 갈렙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이야말로 임금 중에 임금입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의 이야기가 구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부관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간 용감무쌍한 왕자 중에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무런 명예도 없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또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쓴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노력한 목회자였고 무엇보다 세계선교의 개혁자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놓는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흥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수많은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고 바울과 함께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선교도 동역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을 교회 공동체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한 장본인이었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한 후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말한 지금 인물 6명 중에 3명은 각각을 받았지만 3명은 각각을 받지 못했어요. 갈렙이요, 85세의 무장으로 당시 거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점령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이 되고 말죠. 또 요나단은 비록 왕이 된 일은 없지만 다윗과의 우정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성경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협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명성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이 형통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 불행은 하늘의 행, 불행이 아닙니다. 땅의 형통이 하늘의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진정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것이죠. 행, 불행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사 형통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일은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닌 것이죠.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닌 것이죠. 악은 악을 가져올 뿐 오히려 증폭될 뿐입니다. 테러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악을 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은 속성이 다른 것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동질의 것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악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악을 행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그 악은 결코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힘을 달라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만일 아비멜렉과 과거의 섭섭한 일로 인해 한판 승부를 겨누었다면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낭패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때 정말 힘들어도 잘 참았다.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다. 선으로 이겼네. 간절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삭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참았기 때문에, 선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숭하게 그들을 대접함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시는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경 최초로 악을 선으로 이긴 모델이 됐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드렸는데 이삭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최초의 모델이
이사야. 두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악한 것을 이겼습니다. 역시 선의 승리셨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선으로 이겼을 때 그 좋은 소문이 이삭에게 그 정말 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었던, 보복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선으로 대했을 때 그가 선에 못 이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선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따라합니다.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이에요. 아, 은혜교회 성도님들 착해요. 착해요. 빛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선이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 현장이고 그곳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추기는 악을 선으로 끊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드시고요. 선으로 악을 뺏자. 따라합니다. 내려치는 거예요. 시작. 선으로 악을 뺏자. 네. 선으로 악을 끊어버리시길 바라요. 물론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시나요? 그걸 믿고 나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보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건만 의리를 배반치 않는 속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 뻔히 알면서도 미친 왕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의 인격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지만 그의 이름을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 성경적 형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적 형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와 같이 삶기를 축복합니다. 행분행을 초월하여 성경적 통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 우리 은혜교회가 나아갈 그런 방향들 모두 다 선으로 악을 이겨 이삭처럼 정말 믿음의 통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